주부를 위해 나선 전문가. 옷장 정리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특히 저는 롱코트가 힘들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용자별로 나눠주신 게 좋아요.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 종류별로 옷을 나눠주시면 사용자. 돼요. 아내 옷과 남편 옷이 뒤섞여 있는 옷장 안. 옷을 모두 꺼내 아내 옷과 남편 옷을 분류하는데요. 와, 전쟁터. 이렇게 많은 옷들을 쉽게 정리하기 위한 첫 순서라네요. 다 들어가게 될까요? 종류별로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니트류, 네. 여기는 셔츠류, 네. 여기는 원피스 이렇게. 네. 그 다음으로는 종류별로 옷을 나누어 꺼내 입기 쉽도록 분류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버릴 거를 정할 거예요. 아, 이 맞아요. 옷은 좀 작아져서 네. 살이 빠지면 네. 입으려고 했는데 네. 살이 안 빠지죠. 버리세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안타깝지만 뭐. 기준을 정해서 1년 동안 입지 않는다. 그러면 좀 대출을 하는 게 1년 동안 입지 않는다? 버리는 게 맞는 분류한 옷을 수납하기 전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입지 스타일인데. 않은 옷이라고 딱 정해주시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 옷장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니트. 니트를 잘못 걸어놓으면 어깨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처져요. 예, 한쪽 그래서 늘어나고. 옷걸이 걸은 걸 되게 싫어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으세요. 먼저 니트를 반으로 접고 겨드랑이 쪽에 옷걸이를 대고 팔 부분과 몸통 부분을 걸어줍니다. 니트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소매를 옷걸이 안쪽으로 넣어 고정시켜주면 끝! 늘어날 걱정 없이 쉽게 보관할 수 있겠죠? 어깨 안 다른 늘어나. 니트들도 아하. 마저 다 걸어놓은 전문가. 손놀림이. 갑자기 뭔가 찾기 시작하는데요. 전문가가 꺼내든 건 캔의 뚜껑? 대체 캔 뚜껑 고리는 어디에 쓰리는 걸까요? 이 캔 뚜껑을 활용할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옷을 정리하는 거죠? 옷걸이에 캔 뚜껑 고리를 하나씩 걸어 연결고리로 사용해주는 건데요. 아~ 옷장 길이에 비해 짧은 니트들을 연결해 공간을 꽉꽉 채워 쓰는 팁이라네요. 이야! 이야! 그래, 맞아요. 아. 옷이 늘어나지도 않고 하나 공간에서 세 개가 걸어질 좋네요.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짧은 니트를 세 개씩 연결해 걸어주니 배워야죠, 정리 후 그래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여유 공간. 정나네요. 이야. 찾기도 쉽고 네. 종류별로 분류한 남은 옷들 바쁜 아침 헤매지 않고 찾아입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확실하게 세션별로 나눠주기 위해서 파티션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남편의 부직포 정장 보관함 저 많죠. 옷장 깊이에 맞춰 접은 후 바지걸이에 걸면 끝. 그냥 끝? 정장 보관함으로 만든 옷장 전용 칸막이 완성. 종류별, 계절별로 분류한 옷장 사이사이에 걸어주기만 하면 바쁠 때 옷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필요한 옷을 한 번에 찾아 꺼내 입을 수 있답니다. 한눈에 쏙 들어와서 옷을 꺼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수납 공간이 부족했던 양말과 벨트. 그렇죠, 저렇게 말아야죠. 말아도 말아도 풀려버리던 벨트. 커피컵 홀더로 간편하게 아이고. 고정해둘 수 있는데요. 좋네. 아이디어가. 양말은 접어서 세로로 차곡차곡 세워 보관해줍니다. 아, 박스를 깔끔해. 재활용한 수납장에 넣어 옷장 빈 공간에 쏙. 이야. 정말 깔끔하죠? 6살 평생 우리 집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는...